자, 안녕하세요. 전문가와 기자가 부동산 뉴스를 쉽게 부동산 뉴스를 쉽게 털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주경제 김재환 기자고요. 여기 송승현 도시아경제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뉴스를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요. 좀첫 번째 주제는 눈과 귀를 좀확 열어드릴 만한 돈 되는 정보입니다. 네. 오랜만 저희가 돈 되는 정보 이런 거잘안 하는데 돈 되는 정보 첫 번째 주제는요. 재건축 예정 단지도 용적률 700% 고밀개발 적용한다. 기사가 아직 지금 시점에서 아직 안 나왔을 거예요. 제가 쓴 거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요. 역대급 패닝바잉 찍었다. 주택 거래량 역대 최고치.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발 계획 본물 집값 안정 가물. 아, 요거는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제목이 너무 적절해서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일단 첫 번째 주제부터 볼게요. 뭐 정부가 역세권 근처 용적률을 뭐 700%까지 풀겠다. 그래서 복합 용도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뭐 투자자들은 뭐 빨리 움직이고 있죠. 이게 어디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 같으세요? 지금 올해 서울에서 가장 그 수혜를 받고 또 가격 상승분이 기대되는 곳들이 오히려 강남 3구가 아니에요. 저가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움직일 수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서울 안에서도 제일 중심 핵심지보다는 약간 벗어난 곳이 상승률이 높을 거로 예상이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 고밀개발이라는 그 키워드하고 연결을 한번 해본다면은 노원구하고 도봉구 쪽이 가장 큰 호재가 이유가 아닐까라고 있나요? 생각을 하는데, 노도가. 일단은 이런 고밀개발을 하려면은 기존 건물이 높은 건물들이 있으면은 좀 불리하긴 하겠죠. 그렇죠. 도심에다가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짓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그 안에서도 또 이해관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도심 안에다가 높은 초고층 건물을 활용을 한다는 점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곳에서 단순히 주택만 짓는다라는 것도 그 지역 안에서 그렇죠.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도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우선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곳이 한강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천이 인접해 있는 지역들을 꼽을 수 있을 거로 보여져요. 그중에서도 이제 역세권 주변이라고 보는데, 역세권도 최근에 500m까지 확장을 해놓은 상황이니까 범위가 굉장히 높을 수 있어요. 또 하천 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건축에 대한 규제들 이런 것들도 살짝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여러 천들이 있는 곳들 중에서도 뭐 중랑천이나 이런 지역들이 개발을 했을 경우, 또 개발의 속도를 조금이라도 낼수 있는 여건들이 갖춰져 있지 않나라고 좀 짚어봅니다. 근데 진짜 저도 이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게 도시 계획적으로 어차피 이 건물을 높이 지으려면 일조권 침해 문제가 좀 심각해지기 그렇죠. 네. 때문에 도심에는 아무리 역세권이라도 도심에는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역세권, 그러면 우리 집 역세권 근처인데, 야, 여기 700%를 짓는다고? 이거는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면 이제 높게 지었을 때뭐 LCT를 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뭐 주변 반경 거의 500m 이상이 계속 그 거의 암흑 속에 갇혀 살거든요.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도심보다는 이렇게 천변 말씀하신 뭐 정말 큰 천변 중랑천이 그래서 되게 크잖아요. 그런 천변이라든지 뭐 한강변. 한강변은 이번에 아마 4월 보궐선거를 좀 봐야겠죠. 거기서 이제 이번에 뭐 나온 후보들이 계속 35층 룰을 좀 없애겠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뭐, 그거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역세권이면서 천변, 한강변이어야 된다. 그래서 1번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그래서 한번 지도로 대강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게 뭐, 역세권 반경을 500m로 한다, 350m로 한다 말은 많은데,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일단 뭐 350m로 보면 지금 노도강 쪽을 찍었습니다. 이 중랑천을 근처로 해서 350m. 뭐 창동중공 17, 18단지 그리고 상계도 2단지, 3단지 이런 데들이 좀 해당이 되죠. 앞으로 또 재건축도 앞두고 있어서 뭐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충분히 이제 시하고 협의할 가능성도 있고.
저는 한 가지 더 크게 가능성을 보는 게 노도강 쪽이 아무래도 주거 밀집 지역이잖아요. 거의 주공 아파트를 19단지 정도를 때려박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엄청나게 지어놨기 때문에 건축물 대비 주거 건축물 비율이 너무 높아서 이 복합 용도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거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말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괜찮아요. 복합 용도 주거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거는 주거 지역하고 이 정의가 그래요. 주거 지역하고 업무 지역, 상업 지역, 산업 지역 이 중에서 3개 이상이 용지가 포함되도록 계획해야 된다. 이게 전제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행 있는 아파트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용적률을 주고 일부 단지를 떼서 상업지역이랑 공업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하나의 단지, 하나의 지구 단위 계획으로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곳이 만들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큰 호재다, 이거는. 아, 그럼요. 그거는 네, 굉장히 엄청나게 큰 호재라고 봐요. 큰 호재에다가 주거 밀집되어 있는 곳에 그런 복합용지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그렇죠. 희소성이 부각이 되는 거고 그 안에서도 뭐 고용 창출도 일어나고 그렇죠. 또 상당한 소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최근에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를 기반으로 뭐 넷마블도 사실 지식산업센터에 있었잖아요. 네네네. 뭐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게 도보권에 있다. 그거는 정말 큰 호재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고밀 개발을 한다면은 그 조망권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조권을 상당히 침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런 하천이 조망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면은 주거 쾌적성 부분에서도 그렇죠. 장점으로 가져올 수 있고 또 어떤 그 공공에서 개발을 한다라면은 이미지가 조금 저하되는 그 분위기 그런 약간 주변 지역분들이 분위기들이 좀 그렇죠. 조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고밀 개발하면서 경관이 좀 확보되고 조망이 있고 또 주변에 기업이 들어오고 예, 기업이 들어오고 또 하천 주변으로 뭐 여러 가지 운동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적으로 지역의 발전 뭐 또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시각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 그런 데서도 강점을 가져오기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은 뭐 모르겠어요. 기존에 있었던 그 공공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보다 공공에 조금 더 부합하는 모습을 갖고 있지 않나. 또 고밀 개발을 지금 당장 그 도심 안에서 이루어지기는 힘든데 이런 곳에서 하나의 뭐 시뮬레이션, 뭐 시범 사업처럼 돼서 그게 그렇죠. 장기적인 뭐 인식 개선이 된다라면 도심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죠. 저는 진짜 상계주공 모여 있는 곳하고 창동주공 모여 있는 곳이 어차피 여기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로 묶여 있는 곳이거든요. 이거를 지구단위계획상 복합용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 번에 개발을 하면 정말 주거지랑 상업지역이랑 그리고 업무지역이랑 이렇게 어차피 복합용도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이런 여러 용지를 복합해서 개발해야만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지가 큰 부지가 필요하고 되게 적합한 곳이 노도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중랑천 말고 제가 아까 그 기사를 쓰면서 찾은 것도 안양천, 뭐 홍제천, 불광천 이런 곳이 있는데 지구 단위에 정말 크게 잡을 만한 공간은 많지가 않고 그리고 심지어 3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 위주로 이루어진 되어야 하는데 아니면 뭐 정말 통 재개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던가 그래야 되는데 그런 지역은 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정말 돈 되는 뉴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용적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결국 네. 돈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게 용적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주거 쾌적성 부분이 감소가 되냐 아니면은 뭐 증가가 되나 뭐 이런 그 기로에 서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그 천 부지에 이런 용적률을 활용을 하면 기존에 뭐 여러 가지 뭐 뜬구름에 가까운 그런 뭐 주택 공급 뭐 개발보다는 현실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그렇죠. 평가할 수 있어서 이거 뭐 어떤 분의 아이디어고 뭔지 모르는데 참 뭐 신선하고 괜찮은 정부에서 낸 대책체고는 괜찮았다. 이 복합용도 지구. 이거 정부라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인정은 너무 몰아갔나? 예. 근데 인정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건 굉장히 괜찮았어요. 이번에 전문가들도 취재를 따로 또 하면서 느낀 거지만
이 지금 서울에 어차피 공업용지라던가 이 주거용지라던가 뭐 아무리 상업용지라던가 이런 데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단 공업용지에 공장을 지어서 사실 이 공장을 돌아가게 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상업용지도 땅값이 너무 비싸서 유동인구 대비 수익이 안 나는 상황이라 이거를 주거지역과 같이 개발하지 않으면 사실 서울 자체가 좀 생동감을 많이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해요. 뭐 교수님들 뭐 표현을 빌리자면 뭐 도시계획과 교수님들 표현을 빌리자면 그래서 사실 복합용도로 개발한다는 거는 상당한 사실 뭐 이게 집값이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방향성은 맞다라는 거는 확실하고 돈이 되는 것도 확실하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개발을 할 때 보면은 뭐 지속 가능하냐 또 그 그렇죠. 안에서 경제성이 있냐 아, 뭐 이런 것들을 따져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경제성도 나오고요. 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그 반대할 만한 여건들이 적을 것 같아요. 그리고 봤을 때는 이게 이루어진다면은 성공한 고밀 개발 중에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높게 평가하시죠. 네, 저는 높게. 아, 그건 어떻게? 지금 오늘 그 김재환 기자 만나가지고 처음 듣고 어디서 얘기했는지는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보고 가는데. 기사가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 이거는 네, 이거는 어떻게 좋습니다. 보면은 네. 이 방송 뭐 시청 중이신 분들은 선공개를 하고 네. 있는 거죠. 내일 아침에. 청기 누설 아니에요? 청기 누설? 아 그렇죠. 내일 아침에 나가는 기사기 때문에 네. 뭐 사실 청기 누설이라고 할만합니다. 상당히 돈 되는 정보죠, 이런 거는. 이게 또 막 사람들 달려가가지고 또 사면 또 아, 근데 사업 안 됐어. 실제로 이미 좀 제가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미 알 만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어요. 매수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데 이 파는 사람들도 의아하잖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매수세가 많지?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지? 막 이러니까 오히려 이거 좀 겁나서 바로 안 판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마 호객노노라는 어플을 보시면 네. 이제 몇 명이 지금 이 단지에 관심 있는지가 나오잖아요. 네. 최근에 뭐 제가 특정 단지를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네. 최근에 그 보는 인원이 급격히 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 단지들이 그 인기가 많아진 이유는 사실 이거 역세권 용적률 700% 개발하는 거가 네.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죠. 뭐 그렇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네. 그 뭐 이걸 고밀 개발하는 방법 중에서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기부 체납을 받잖아요. 네. 임대주택을 보통 받는데 저희 교수님들 중에서는 임대주택을 받을 게 아니라 차라리 기업에 대한 부분을 기부 체납 받아서 네. 기업들한테 싸게 공급하면 네. 기업들도 유치가 훨씬 잘 될 거다. 네. 그리고 주거지하고 훨씬 더 융화돼서 정말 직주 근접 입지에 뭐 배드타운화 되지 않는 그런 지구 단위 계획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정말 좋은 방법인데 집값이 정말 미친 듯이 오를 것 같다. 네, 미친 듯이 오르죠. 네.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가 서울에 있다? 그런 게 서울에 생긴다? 엄청나게 그 지역은 이제 강남 못지않은 상승을 보일 거라 생각해요, 저는. 강남한테는 안 되고. 강남이나 아니면 중각이나. 네. 상승률은 모르겠다. 상승률은요. 상승률로 봤을 상승, 때. 가격은 모르겠는데 상승률은 뭐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강남의 집값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 강북권에 하나 뭐 이 업무지구가 지금 강남권이 엄청 크고 그리고 네. 종각권이랑 그리고 가산 디지털 단지 이쪽 이렇게 여의도 이렇게 이쪽이 트라이앵글이잖아요. 이거를 상당히 분산하면 좀 집값이 많이 안정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지역에 사람을 유입하고 지역이 성공을 하려면은 결국은 매력도를 갖춰야 되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는 역시 이런 뭐 산업이나 기업들이 들어오는 게 지역의 그렇죠. 매력도를 높이는 것에 큰 그렇죠. 일조를 하죠. 근데 지금 산업이 예. 근데 지금 어쨌든 그 임대주택을 뭐 선진국 그 수준 그 정도는 안 돼도 최소한 10%를 넘어서는 그 정도까지는 확보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뭐 배제를 하고 기업들을 유치하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는데 그 용적률 안에서 좀 여러 가지 풀어나가는 것이나 뭐 조정 같은 걸 좀 이뤄진다면은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대신 이런 임대주택 확보를 많이 하려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공한 그 고밀 개발이 일어나면서 이런 그 개발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많이 있으면은 임대주택 확보도 가능하고 기업도 그렇구나.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양들이 서로 하겠다는 곳이 많이 저희 쪽도 유치를 좀 해달라고 오히려 제안을 할 정도가 될 만한 그런 성공 사례가 나와야 된다라고 그렇군요. 평가를 하죠. 오리너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분산하게 되면은 분산하는 지역의 가격을 올려서 그분들을 밖으로 밀어낼 수 있지 않겠냐라는 네. 지적은 근데 상당히 맞는 지적이긴 하세요. 네. 제가 이번에 뭐 되게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전세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지역에 살고 있고 또 거기 근처 공인중개사도 자주 취재를 하게 되는데요. 정말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신 분들, 뭐 아 전세 이제 만기 되는데 내가 이거 그냥 집을 살까 이러고 망설이는 사이에 몇 천만 원이 올라버리고 이런 분들은 정말 후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사실 다음 전세가 만기가 도래하면은 더 외곽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네. 뭐 그거는 사실 그래서 이런 의문 때문에 사실 두 번째 주제보다도 세 번째 주제를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개발계획 본물, 집값 안정 가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근데 이 역세권 고밀가 이런 거 다 방향성도 좋고 다 네. 괜찮다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하면서도 호재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집값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정책들인 것 같은데 네.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공급을 한다고 하고 근데 이게 오히려 집값을 되게 상당히 끌어올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네. 의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끌어올리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개발 계획이 공급이 꾸준하게 일어나고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개발 계획이 있다면은 올라가는 그 폭이 조금 더 가파른 것보다는 좀 덜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공급이 사실 모든 시장의 수요자들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약간의 그 공급이나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엄청난 호재로 작용하죠. 근데 그렇죠. 공급이 아주 풍부한 상황에서 또 추가적으로 공급된다라는 거는 사실 뭐랄까 주택을 구매를 꼭 하겠다는 구미가 당기지는 않을 텐데 지금은 청약 경쟁률을 대충 봐도 아는 상황이고 어떤 그 유동성이 풀린 상황에서 개발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집값 안정되는 거는 한계가 있다. 결국은 이게 잡히려면은 뭐 금리적인 부분이나 유동성들이 조금 줄어들어야 되고 또 그 공급 계획들에 대한 그 뭐랄까 계획안들이 실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현이 안 되고 지금 아직 발표 정도에 계속 그렇죠. 있죠? 네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최근도 공공재개발 10% 동의만 갖고 진행할 수 있는 거를 하는데 제가 사실 제가 만약에 계획을 만약에 해서 진짜 투기 세력으로 한번 변해볼까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그거는 진짜 일리가 있어요. 정말 제가 어떤 특정 지역에 빌라 단지 가서 주택을 하나 매수하고 제가 한 동의서 한 10%만 동의하러 군부를 떼가지고 네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만 동의하고 그기 뭐 후보지로 이제 뭐 등록을 하고 하면은 기사 하나 나면 그냥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거 10% 이거 말씀이에요. 조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마음 먹고 어디 들어가가지고 한 10% 그 뭐 동의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실제로 만들고 나서 뭐 카톡방 이런 거 만들어지고 나서 저도 재건축 추진하는데 초기 취재, 안전진단 단계에서 취재를 해보면 진짜 10% 채우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아, 일도 아니죠, 10%는. 네. 사실 그거 뭐. 작전. 네, 작전할 수 있어요, 정말. 작전 가능해요. 작전으로 네. 자기가 이제 들어가서 열심히 호재를 펌프질을 한 다음에 네. 뭐 기사 같은 거 좀 내도록 열심히 흘리고 네. 카페 만들고 이러면 기사 사실 나거든요. 왜냐면 기자들도 열심히 카페나 이런 걸 찾아보기 때문에 기사 나면 집값이 무지막지하게 뛰입니다. 네. 무지막지 뛰고 그때 털고 나오면 끝이거든요. 사실 이게 투기 수단으로 상당히 변질될 가능성이 공공재개발은 작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10%를 상향을 많이 해야 돼. 10% 하고 나서 그 뒤에 하고 나는 그 허들이 굉장히 높은데 10% 해서 뭐랄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를 끌어올리게 해서 그 서민주택들 특히나 주택 서울시장에서 완충작용하는 그런 다세대 주택 빌라 가격이 아주 급등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그렇죠. 생기죠. 이 10%를 이게 대출을 그거 장벽을 높일 게 아니라 이런 거 장벽을 높여야 돼요. 이, 저희가 이거 너무 안 좋은 걸 알려드린 건 아니겠죠. 투기? 이거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정부가 이것을 캐치를 하고 이거 봐야 된다니까 이거. 근데 이건 진짜 실제 사례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분명히 막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또 질문을 주신 게 40년 내면 내 집 된다. 아마 그 장기 전세 아 장기 주택담보대출 네 그거 이제 출시한다고 하는 거 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이게 장기 모기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처음에 내 집 장만 하는 데 있어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40년 그 기간 동안. 근데 이것을 40년 동안 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뭐 직장을 다닌다든지 안정적인 곳에서 하는 분들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 집 장만 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렇죠. 이제 또 양극화의 어떤 범위가 좀 달라지겠죠. 지금은 그렇죠. 뭐 정말 자산가들하고 뭐 이 중간층이 이만큼 있다면 이제 어느 정도 납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이 40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정말 주값을 많이 올릴 수 있겠다. 왜냐면 사실 구매력이 늘어나면은 지금과 같은 수요 초과 시장에서는 구매력이 늘어나는 족족 사실 그게 집값에 반영되잖아요. 그거는 좀 문제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정책을 써도 사실 단기적인 부작용을 막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좀 그래요. 모기지를 활용을 한다라면은 뭐 생애 최초나 처음 내 집 장만 하는 사람에게는 뭐 40년이라는 기회가 좀 주어지고 왜냐면은 그 혜택이라는 걸 한번 받을 필요는 있잖아요. 근데 집을 뭐 자주 이전을 하고 뭐 사고팔고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는 뭐 올바르진 않겠죠. 근데 처음 집장만 하고 나서 그 뒤에 그 사다리를 가지고 주거 이전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 집을 장만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제도는 있을 필요는 있을 거로 그렇군요. 보여져요. 네. 근데 뭐 40년 들어오면 하실 저요? 40년? 네. 글쎄요. 40년. 저는 아마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할 것 같은데 네. 대신에 뭐 다른 재테크를 막지만 않는다면 네. 뭐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뭐 근데 이 문턱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다는 거는 사실 문턱은 높아지긴 하겠죠. 네네.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이런 게 들어온다 하면은 네.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살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뭐 일단 원래 주제로 돌아가면은요. 저희 그 개발계획 본물, 집값 안정, 가물 이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7번 그래프로 또 홍콩 집값 추이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홍콩 저희가 예전에 한번 뭐 말씀을 드렸었죠. 홍콩의 용적률을 높인 곳들이 어떻게 됐었는지 제가 홍콩 용적률을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홍콩 홈프라이스 인덱스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의 집값이 어떻게 됐냐. 근데 용적률을 무한히 풀어준다고 해서 집값이 잡힐 거면 지금 정부와 같이 용적률을 계속 풀어서 집값을 잡는다. 그 사실 개발 호재밖에 안 되거든요. 심지어 홍콩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잖아요. 네.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정말 많이 높였을 때 그 집값의 추이가 정말 무지막지하다. 서울이라고 해서 홍콩과 같은 뭐 홍콩이 정말 세계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서울도 세계적인 도시로 가고 있는 방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용적률이 집값의 답은 아닌 것 같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네. 이 세 번째 주제에 대한 제 생각. 네. 집값 안정에 대해서 저도 갸우뚱하다. 지금 뭐 집값을 잡으려고 용적률을 많이 높여서 이제 그 뭐야 공급을 한창 많이 높여놓으면 인허가를 많이 해놓으면 사실 4-5년 뒤에는 답 없잖아요. 그렇죠. 4-5년 뒤에 더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공급난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네. 하늘 뚫고 가야지 뭐. 그때는 진짜 공급난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네. 뭐 추가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꽉 채워놔버리면은 뭐 그렇습니다. 네. 그건 제 생각이었고요. 네. 또 다음 주제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역대급 패닉바잉 찍었다. 주택 거래량 최고치. 요건데요. 일단 5번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게 이제 2020년까지의 그래프입니다. 이거 통계를 산출한 이래로 쭉 뽑아왔고요. 네. 제가 통계를 예쁘게 만드는 방법은 몰라서 네. 또 예쁘지 않다는 점은 좀 고려해 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일단 위에가 주택 매매, 그러니까 주택 유형에 상관없는 매매 거래수고요. 아래가 이제 아파트 매매 거래수인데요. 아파트 매매가 이제 2020년 93만 건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2019년에 2019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막 엄청나게 뛰지 않고 오히려 감소세에 있었는데 올해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패닉 바잉을 했다. 이게 뭐 사실 통계적으로도 사실이다. 라는 점이 좀 눈에 띄었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주택 거래량이 이렇게 많아진 원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까 그 가구 분할에 대해서 최근에 지적들을 많이 했잖아요. 저 이번에 뭐 정부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가구 분할랑 뭐 유동성 이 두 가지를 꼽았죠. 저금리. 네. 근데 가구 분할가 없진 않죠. 원인으로 그거는 그쵸, 당연히 원인 예,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사실 이 가구를 나누게 하는 그 정책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한 세대 뭐 같이 공동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뭐 자산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 놓으니까 다들 그 흔히 말하는 완전 쪼개기를 해버리니까 자산을 쪼개기를 해버리니까 재건축 실거주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이네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자기 자산을 방어하기 위한 그 세금이나 뭐 절세 그런 효과를 위해서도 일부러 계속 또 나가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나가는 데 있어서 뭐 주택들이 마련되지 않았고 그 주택이 마련됐다고 해도 뭐 적정한 소득을 갖춘 사람들은 주택을 매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심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그 활성화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양한 집을 매수를 해서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을 매수하게끔 했던 여러 그 시그널들이 이런 주택 거래량을 늘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가장 공감이 됐던 거는 그거. 현행 도정법에서 이건 다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제가 그 말씀 들은 것 중에서 가장 공감이 되는 거는 심리. 네. 저는 사실 전세난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 이게 좀 가장 크지 않았나. 심리를 자극했던 거, 수요에 대한 심리. 뭐 저번 영상에서도 저희가 다뤘는데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공급량이 절대적인 공급량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이번 정부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정말 많이 크게 뛰었다는 거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 수요에 대한 열망이 되게 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급량, 평소와 같은 이 공급량, 평소보다 조금 많은 이 공급량을 수요가 훨씬 더 웃돌았다는 거니까 저는 사실 뭐 전세난이 두 번째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첫 번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집값이 잡히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 정부가 잡지 못할 거라는 그 불신 사실 집값이 잡힐 거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집을 안 살 거예요. 수억 원짜리 집을 누가 사실 정신이 좀 어떻게 되지 않고서 안 사거든요. 근데 이제는 불신이 가장 크지 않았냐. 왜냐하면 2020년에 들어서 정말 확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까지만 해도 뭐 한번 5번 그래프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은 2019년까지만 해도 좀 줄어드는 추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집값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년에는 아예 그걸 상실해버린 거 아닌가. 이 집값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오른 걸 보고 아, 더 늦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내년이나 내후년 집값에 대한 전망도 2022년, 2023년까지는 무리 없이 오른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대세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2020년에 역대급을 찍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정부란 17년, 18년, 19년 봤는데 아 이거 답이 없구나. 그 얘기하니까 참 재밌는 게 20번이 넘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나오면서 수요자들에게 공부를 너무 시켰다. 부동산. 그것도 있죠. 네, 부동산 스터디를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현실을 굉장히 많이 인지를 하게 됐고 이런 그 공급 대책이나 정책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주는 시그널이 내 삶과 아니면 내 집 장만하고 거리가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인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너무 멀죠, 사실. 네. 저도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너무 멀어요. 저도 정말 많은 정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도 김재현 기자가 저하고 같이 방송을 할 때
첫 방송할 때만 해도 초기 첫 네. 방송이나 초기 때만 해도 무주택자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지금은 유주택자가 된 아, 걸로 내가 유주택자가 됐다. 그런 걸 봤을 때도 이게 많은 사람들이 네. 아, 뭐 축하드려요. 어, 축하할 네. 일이죠. 네, 그 대신 기사가 잡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니 예전만 해도 기사가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균형성을 갖춰지고 아, 생겨서 두 가지를 다 보니까 없을 때는 내가 자산이 없을 때는 왜 사람들이 기득권이 되는지를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내가 자산이 내 자산이 생기는 순간 와 정말 머릿속이 정말 순식간에 바뀌더라고요. 네. 그 기사 읽는거나 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해합니다. 네. 뭐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정책을 만들고 하는 게 사실. 뭐 착한 사람 뽑는 것보다 경험치가 얼마나 있느냐. 아, 그렇죠. 뭐 그다음 한번 해보고 뭐 네, 그렇죠. 시장을 얼마나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 부동산을 바라봤던 그 시각들이 사실상 뭐 투기다. 그다음에 뭐 어떤 원흉이 되는 것들이 이런 뭐 강남 재건축발이다라고 이야기들을 계속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첫 그 시작점부터 굉장히 꼬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뭔가 시장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네. 이제 김현미 전 장관님의 좀 실책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진짜로 시장에 네. 참여를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이 수요에 대한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 어렵죠. 네, 네. 자기가 투자를 해보고 자기가 정말 뭐 그들이 투기라 부르는 그런 행위를 해보지 않았다면 이 시장에서 투자 안 하면 바보지라는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아마. 그 투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된 거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정책 방향성이 처음에부터 좀 제대로라기보다는 정부의 의도대로 잡히지 않았던 것 같고 그 수요 예측을 사실 실패한 거죠 정부가 네. 처음에.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모르니까. 이런 시장에서 주택의 수요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예전에 그 이 삼성인가 어디 보안업체 보면은 최고의 그 도둑 뭐 다이아몬드를 훔쳤던 대도 그 사람을 영입을 해서 뭐 오히려 그 도둑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보안업체 아, CCTV 맞는 말이에요, 진짜. 굉장한 그 위치에다가 딱딱딱딱 달았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실 어떤 그 취재원이나 아니면 그 마약 사범들 보면은 그 잡을 때 마약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아, 그렇죠. 옆에 두는 것처럼 투기꾼들도 주변에 그 어드바이스를 들을 필요가 좋은 있습니다. 방법이라 봐요. 네. 이번 정부가 만약에 진짜 집값을 잡을 생각이 있었다면 정말 사람들이 누가 봐도 저건 투기꾼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자문위원으로 그렇지. 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귀신같이 알잖아요. 아, 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여기다. 지금 시장에서는 여기다. 그러면 정부가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 같고 이 금리가 내려가는 그 속도를 보는 순간부터 아마 공급을 미친 듯이 때려 박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공재개 말고 투기 한번 작전 조장해봐. 그게 그림이 그쵸. 보인다니까요. 그렇죠. 그건 저도 사실 이번에 뭐 제가 집을 산 곳들이 뭐 재건축 이런 것들 호재가 있어서 저도 제 생각에도 정말 그 아 이거는 진짜 쉽겠다. 이거 누가 저도 들어가고 나서 이제 뭐 뉴스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 이거 혹시 사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막 든단 말이에요. 야 이거 누가 선동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건 정말 쉽죠. 그런 선동을 하기에는. 네. 그래서 뭐 역대급 패닉 바잉이라고는 뭐 우리가 주제를 이렇게 뽑았지만 패닉 바잉보다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 네. 패닉 바잉은 저도 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봐요. 네. 2021년, 2022년 저도 이제 무주택자였던 입장에서 2021년, 2022년 뭐 집값이 정말 안 잡힐 가능성이 높다면 그리고 지금에서야 공급량을 이렇게 영끌을 해놓는다면 2023년, 2024년에는 저는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때는 공급량이 정말 공급량 앞에서는 장사가 없기 때문에 집값이 좀 조정될 수 있겠다. 하지만 2024년 정도만 넘어도 그 물량이 다 소화되고 나면 사실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더 이상 털어서 나올 때도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집의 희소성이 계속 높아질 거라는 어떤 확신이 든다고 해야 되나요? 뭐 이거는 제가 몇 년 뒤에 어떻게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네. 네. 그리고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 2020년에 어떤 이렇게 역대급 패닉 바잉을 한 뭐 많은 분들이 이분들이 뭐 쉽게 집값을 떨어뜨려 놓고 싶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매도자가 된 입장에서는
아마 이 집값이 좀 견고하게 유지하고 싶을 것 같아요. 실수요자들이 들어가 있는 시장은 가격이 더 견고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내 집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자산을 지키는 게 더 커요. 오히려 진짜 그 투기나 투자 세력들이 들어갔을 때는 오락가락 하거든요, 가격들. 그렇죠. 거기서 잘만 타이밍만 잘 잡아가지고 사면은 때로는 내 집 장만이 될 수도 있고 또 자산 증대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고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거 실거주 시장 같은 경우는 가격이 잘 안 빠집니다. 그렇죠. 지금 3, 4년간의 어떤 이런 꾸준한 우상향을 아직도 투자 세력 때문이다. 아직도 과잉 유동성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실수요에 대한 그 위력을 좀 많이 과소평가하는 발언이죠. 네. 그리고 그런 뭐 그 유동성하고 가구 분화하고 이런 것들을 인식을 했으면은 정책의 변화를 줬어야죠. 근데 좀 유연성이 부족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죠. 이번에 또 뭐 정말 역대급의 대책을 내놓는다고 뭐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을 또 말을 또 대통령이 역대급 폭등되는 거 아니야? 다들 댓글에 그런 게 많이 달리더라고요. 역대급 대책이라고 지금까지 역대급 대책이라고 했을 때마다 집값이 무지막지하게 올랐기 때문에 과연 네. 모르겠습니다. 또 뭐 무리한 주택 구매가 경제 활동 저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하다.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자산 가격에 대한 어떤 열망 자산 가격에 대한 그 자금 쏠림 현상 이거는 사실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되게 안 좋은 현상이긴 하죠. 다들 이제 돈이 어쨌든 묶이기 때문에 그 자산을 사기 위해서 다들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좋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논문이나 이런 걸 찾아본 건 아니지만은 네. 정말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너무나 안 좋은 전체적인 경제에서는 원래는 논문에는 이런 연구가 있어요. 사실 집값이 오르고 그러면은 집값이 올랐다라는 그 심리 때문에 소비를 더 하는데 그 소비를 하게 되는 그런 원동력을 준다라고는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연구 결과하고 또 반대 아니 그 연구의 또 문제점은 뭐냐면은 문제점보다도 여기에 세금이나 보유세가 증대가 되면은 원래는 소비를 할 수 있는 그 낙수 효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끼는구나. 그 세금 때문에 소비를 안 한다 이거죠. 근데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집값이 올랐는데 네. 앞으로 낼 돈이 있으니까 뭐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없으니까 소비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새로운 논문이 있었군요. 네, 있습니다. 대단하신 교수님들. 네. 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기획 의도요. 최근 부동산이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세제 개편, 청약제도 변화, 노후 준비. 그래서 저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고 시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하는 부동산 시장 진단이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부동산 사회과학이고 종합과학이잖아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이해해야지 부동산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것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담으려고 합니다. 바라는 점이요. 앞으로 업로드되는 영상을 통해서 부동산에 균형 잡힌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때론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첫 인터뷰를 한 송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부동산의 모든 것, 저와 함께 하시죠.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